정부가 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새 공모를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공모가 무산됐는데 다섯 번째이자 새 정부의 첫 공모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새 공모를 실시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시로 적임자를 사전 물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도 장관도 최근 열린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각 자체가 단순히 지역 문화, 지역에 있는 뭐 문화 복합시설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분을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은 직제 개편 등을 통해 전당의 위상을 높이고 전당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올려가든 거기에 맞게끔 자리를 마련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